벌써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변함없이 유용하고 재미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컨텐츠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연말, 연초, 그리고 겨울에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을 추려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즐겁게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도 할인이 팡팡 Q10 핫딜. 제가 개인적으로 Q10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매달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제품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닌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있죠. 그리고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도 있으니 제품 구입 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0 핫딜에 정말 많은 제품들의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구입해보면 괜찮겠다 싶은 제품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주 리뷰를 진행하기도 했던 제품으로 샤오미 미스틱 TV 스틱입니다. 집에 있는 TV가 스마트 TV가 아니거나 간단하게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미스틱 제품만 TV에 HDMI에 연결하면 TV가 바로 안드로이드 OS가 올라간 스마트 TV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가끔 여행 갈 때 항상 챙겨가서 여행지에서 TV 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 45,000원대로 저렴하다 보니까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샤오미 믹스 폴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이죠. 이제는 샤오미에서도 접히는 스마트폰이 출시했습니다. 여기에 장착된 프로세스는 샤오미에서 독자 개발한 ISP 이미지 처리 장치 CI 프로세서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색상은 클래식 블랙, 세라믹 스페셜로 구분하고 있고 6.52인치의 외부 디스플레이 탑재, 내부는 8.01인치 2K 스크린이 내장되어 있죠. 당연히 지문인식 지원하고요.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이 스피커 부분인데요. 하만카돈 스테레오 쿼드 스피커를 장착하여 정말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PC모드 전환 기능도 있다 보니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스마트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금액은 할인받고 약 14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이폰 13 프로보다 저렴해요. 자, 다음은 Q10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들이 모아져 있는 Q10 베스트셀러 제품을 살펴봐야겠죠. 정말 수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 딱 두 가지만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시고 있는 커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 무료 직배송으로 판매하고 있는 2021 스타벅스 머그컵 2개 세트 모음잔입니다. 집에서도 스타벅스 머그잔으로 먹으면 괜히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스타벅스 머그컵 또한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2021년 홀리데이 페퍼민트 코코아 머그컵 1 플러스 1, 2021년 홀리데이 블렌드 커피 머그컵 2개 기프트 세트, 2020년 머그컵 2개 기프트 세트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취향에 맞게 머그컵 디자인을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약 35,000원대로 머그컵 2잔을 이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 보니 고민 없이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이 아니라 샤오미의 스마트 휴지통 제품들입니다. 뚜껑이 있는 휴지통을 사용하게 되면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매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뚜껑이 없는 휴지통을 사용하자니 냄새도 나고 미관상 보기 안 좋죠. 그래서인지 샤오미에서는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휴지통을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쓰레기가 다 채워진 후에는 밀봉 기능도 있으니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 특징 및 금액에 따라 필요한 제품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약 35,000원대부터 70,000원 초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Q10에서 판매하고 있는 직구 상품들을 추리고 추려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은 제품들을 Q10 직구를 통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보니 Q10에 접속해서 새로 나온 제품들이 없나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재미있고 유용한 제품들을 골라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